네, 이어서 영월군입니다. 영월군수 선거에서는 재선에 도전한 최명서 군수가 무난히 당선됐는데요. 최 군수는 지난 4년 군정의 연장선에서 각종 현안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7차례 지방선거에서 줄곧 보수 진영 후보를 당선시킨 영월군은 이번에도 압도적 지지로 국민의힘 최명서 후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기 내내 강조한 변화와 도약, 그리고 안정적인 추진력이 민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너무나 이제 과분하게 지지해 주신 것 같아서 더 큰 융합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기획해왔던 것들을 결실 맺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 당선인은 영월에서 나고 자란 뒤 강원도와 영월군에서 공직자로만 30년을 넘게 지냈습니다. 부군수와 도의원 등을 거쳐 4년 전 민선 7기 영월군수로 선출돼 제천 영월고속도로 건설과 고속열차 도입 등 굵직한 국책 현안 사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제천 영월고속도로, 또 영월 삼척고속도로, 고속열차 도입,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민선 8기가 가지고 있는 과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북내산과 동서강 정원을 활용한 광역 관광벨트 개발 등 민선 7기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민선 8기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 영월을 명실상부 강원 남북권 관광 거점 도시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북내산에 세계 최고의 전망대를 놓고 문호레일을 깔고 관광 인프라가 우리 영월이 기존 가지고 있는 장릉, 청령포 그런 역사 유적과 함께 또 동강, 서강의 자연적인 경관과 함께 큰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또 일자리와 보육, 교육과 복지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젊은 층의 이탈은 막고 인구 유입을 유도해 영월군이 당면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